어제 기절하고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밝았습니다. 날씨 진짜 좋죠? 미야코텔 조식이 맛있다고 해서 하루 신청해 봤는데요. 일어나자마자 와가지고 7시 20분에 도착했는데 그때도 한 세네 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. 먹는 데가 13층에 있어서 이렇게 배경이 진짜 예쁘더라고요. 조식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. 이렇게 약간 서양식 빵이랑 과일이랑 연어랑 햄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일식인데요. 오, 이거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. 반찬이 되게 다양했어요. 달걀찜 같은 짜무시라고 하나요? 뭐 그런 건데 버섯도 들어있는 것 같고 부드럽고 맛있었어요. 약간 쌈장 같은 거에 이렇게 회도 줘가지고 맛있게 먹습니다. 아이를 위한 거는 따로 없었고 메뉴는 그냥 저희는 서양식 두 개랑 일식 하나 주문해서 맛있게 먹었어요. 저희는 밥을 먹고 바로 돈키호테로 이동을 했습니다. 낙하스점이고요. 확실히 아이가 있으니까 제거 구경은 할 수도 없고 토미카 구경은 엄청 했습니다. 쇼핑을 마치고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샴드뱅이라는 주류샵으로 갔습니다. 저희가 유모차를 가져올지 킥보드를 가져갈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킥보드를 가져가는 게더 나았던 것 같아요. 가벼워서 이동하기 되게 편했고, 그리고 그 킥보드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달려 있어서 그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. 남편이 양주를 저렴하게 살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여기서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. 토미카 경찰차를 실제로 봤네요. 몇 가지 양주를 산 후에 이동했습니다. 뭘사 먹기 좀 애매해서 호텔 옆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당 충전도 하고 저희는 라라포트로 이동을 했습니다. 1시가 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. 그래서 라라포트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먹기로 했어요. 여기 되게 좋았던 게 이렇게 아이들 놀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편하게 식사하실 수도 있어요. 맛은 있는데 제 입맛에는 느끼했습니다. 뽑기도 몇개 뽑아보고 그리고 라라포트에 온 이유는 이걸 보려고 온 거죠. 낮잠을 안 자는 우주인데 진짜 피곤했나 봐요. 저희는 에비스바라는 데에 왔는데 여기 진짜 강추예요. 왜냐면 맥주가 너무 맛있거든요.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꼭꼭 와보세요. 샘플러를 좀 달콤한 걸로 만든 걸 시켜가지고 잘못 시켰습니다. 그리고 우주랑 같이 저녁도 먹을 겸 이렇게 함박스테이크도 시키고 기본 에비스 맥주 요것도 마셔야죠. 진짜 엄청 맛있어요. 근데 여기 찾는 게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마지막 날또 갔거든요. 그때 또 다시 어떻게 가는지 영상 올려볼게요.
흑맥주도 마셨어요. 깨끗하게 비웠죠? 근데 좀 느끼해서 라면을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. 여행 필수품입니다. 셋째 날또 올려볼게요. 안녕.